사망자 중에서 조선족도 한 명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 중국 웨이보라는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1위와 6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송승헌이 유역비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6위는 이천 화재 사건에 중국의 국민이 사망하였다 입니다. 1위부터 설명해드리면 중국의 대표 SNS에 유혁비가 셀카를 올렸는데 전 남친인 송승헌이 좋아요를 눌러서 현재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클릭률이 438만이면 말 다 했죠? 먼저 1위 내용을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해도 출연을 하여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주인공 송승헌이죠. 이 둘은 2015년 한중합작 영화 제3의 사랑에 함께 출연하여 친분을 쌓고 연인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 2018년 1월에 이별을 선언하였죠. 글을 쓴 매체가 이 둘은 결혼을 전제하여 만났었다는 말을 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혁비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에 파급력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중국 네티즌들은 송승헌의 좋아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댓을 확인해 볼게요. 쟤는 연기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거북하고 웃기네. 유혁비가 언제 결혼을 전제하에 사귄다고 했어? 당장 나한테 증명을 해. 증거도 필요하고. 이 전의 경험을 봐서는 송승헌이 새로운 작품이 나와서 선전용으로 저러는 거야. 이별을 한 거지 원수는 아니잖아? 좋아요 누른 게 뭐 대수라고. 헤어진 걸로 칼을 뽑아들고 그러냐? 근데 유혁비는 내 거야. 댓글을 보면 죄다 유혁비는 내 거야. 사랑한다. 송승헌 너 때문에 우리 역비가 욕먹고 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둘의 만남과 이별은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이슈였죠.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은 아닌데 공인으로서 중국의 전 여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생기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되었네요. 두 번째로 실시간 검색어 6위를 차지한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건인데요. 무려 38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엄청난 재난이죠. 한 명의 남편이자 아빠일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조선족도 한 명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러 가시죠. 가장 많은 댓글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심히 가세요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였는데요. 내용으로는 조선족이 뭐가 어때서?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중국인이야.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어떤 사람들이 그들 보고 민족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국 유학 당시에 중국인들이 조선족 친구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쟤는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라는 대화도 꽤 들었었고요. 여기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네요. 조선족은 우리 동포야. 중국인이지. 그래서 조선족이 어때서? 병 있냐? 조선족이 왜? 조선족은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국 와서 쓰잖아. 조국의 경제를 촉진시키는 거지. 어떻게 외국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 국적을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한인 사이트 자주 들어가 봐. 요즘에 바이러스 문제로 한국은 중국에게 악플을 많이 달고 있거든. 조선족은 한국에서 낮은 일을 하고 있어. 한국인은 조선족을 무시해. 그럼 나는 종종 댓글로 해명을 하지. 그럼 그들이 나보고 조선족이냐고 그래. 댓글을 쭉 보셨는데요. 조선족은 중국 사람들도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국 네티즌이 그러시더라고요. 2019년에는 1일 1사건이었고 2020년에는 큰 사건만 터지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지금 힘든 시기이다 보니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물론 저도 바이러스로 직업을 잃었지만 어떡하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아나가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천 화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